예, 반갑습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 연구센터의 박승준입니다. 저에게 주어진 주제가 K-디지털 자산 글로벌 비즈니스 육성이라는 제목이고요. 그동안 4년 전부터 저희가 계속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리고 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아직도 정부는 안 변했다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라 제 나름대로 30분 내에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장소는 많은데요. 요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가 K-디지털 자산 글로벌 비즈니스 육성인데요. 제가 이 문장을 꼼꼼히 뜯어봤어요. K는 코리아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리고 글로벌 비즈니스로 육성한다. 이거는 뭐 생태계 활성화, 육성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 디지털 자산이란 무엇일까? 사실 저도 아직 헷갈립니다. 도대체 정의되지 않은 어떤 용어를 가지고서 그걸 육성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4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주로 썼던 게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이제 G7, G20, 재무부 장관, FATF로 내려오면서 갑자기 특금법이라는 게 생깁니다. 특금법에서 우리나라 금융위원회는 가셨나?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만드셨어요. 암호화폐라는 게 화폐라는 용어 때문에 굉장히 터부시하시고 싫어하셨는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계십니다. 좀 이따 이제 저희 한서희 발표자님께서 미카를 발표하실 것 같은데 유럽 쪽에서는 갑자기 크립토 어셋이라는 걸 들고 나옵니다. 암호자산. 그러다가 이제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가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 나옵니다. 디지털 자산. 그래서 현재 공식적으로 저희가 듣는 용어는 크게 보면은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그 다음에 암호자산이라는 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틀리는 건지, 같은 건지 본질적으로 이 용어부터 저희는 통일을 해야 이놈이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거라 어떻게 우리가 육성시키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토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요. 여러분께 하두를 먼저 던지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요. 지금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인터넷 혁명, 정보 혁명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터넷 세상이 오듯이 여러분, 저희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확장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을 좀 더 개선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는 블록체인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게 이제 암호화폐 세상이 되는 거고 디지털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이 왔으니 우리는 새로운 경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 디지털 자산 경제 생태계가 되는 거죠. 새로운 경제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핵심적인 그 본질 안에는 이제 암호화폐로 대변되는 디지털 자산으로 나중에 통일될 것 같은 그러한 P2P에 대한 자산에 대한 경제 생태계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가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어떤 돈을 벌고 싶으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새로운 경제 강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의 원천을 찾아야 됩니다. 옛날에 정보 공부 인터넷 혁명할 때 부의 원천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데이터 정보라고 했습니다. 그거를 뛰어넘어 이 새로운 세상의 부의 원천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해야 되냐면 도대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정책을 해야 되면은 오늘 축사하시는 분들도 어릴 때는 어떤 분은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고요. 어떤 분은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라는 용어를 또는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도대체 블록체인이 무엇인지,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그럼 디지털 자산이 무엇인지, 암호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간에 합의된, 공통된 개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면은 다들 생각이 틀리세요. 다들 자기가 생각하는 블록체인이 있고요. 자기가 생각하는 암호자산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가상자산이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디지털 자산이 있습니다. 토론이 안 됩니다.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블록체인이든 암호화폐든 디지털 자산이든 블록체인 경제든 암호경제든 전 세계적으로 합의된 개념과 정의가 있습니다. 그 합의된 개념과 정의에 입각해서 토론을 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게 옛날에 그 유명한 엘빈 투플러가 이제 썼던 말을 제가 이제 베껴왔습니다. 정보를 갖는 자가 미래의 부하 권력을 잡는다. 이게 그 유명한 이제 제3의 물교에서 나온 책입니다. 용어입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바꿨느냐. 암호화폐를 이해하는 자가 미래의 부하 권력을 잡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문장 하나를 가지고 제가 학교에서 한 학기 동안 석사생들을 가르칩니다. 저 한 문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지금 블록체인 혁명 시대에 들어와 있고요. 블록체인 세상을 바라본다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혁명은 정보의 혁명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블록체인 혁명은 자산의 혁명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모두 공감하는 자산의 혁명이라는 걸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뭐냐면은 분산업장 뭐 이렇게 계속 수없이 많이 하는데요. 블록체인의 학술적인, 이론적인 정의가 컴퓨터입니다. 여러분 앞에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고요. 우리는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라는 것 앞에서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컴퓨터이기 때문에 운영체제가 있고 새로운 서비스, 앱경제가 나타나듯이 블록체인도 컴퓨터입니다. 컴퓨터이기 때문에 새로운 블록체인에 맞는 운영체제가 있고요. 이걸 통해서 생성되는 새로운 덱 생태계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덱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스마트폰의 앱 생태계하고 대비해서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덱 생태계가 나온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는 왜 해야 되느냐 우리가. 기존의 컴퓨터가 있는데 왜 새로운 컴퓨터가 해야 되지? 그게 바로 블록체인을 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 블록체인을 해야만 하는 이유를 저는 디지털 자산 혁명, 권리 소유라든지 거래 증명에 관한 디지털 자산 혁명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블록체인의 기본적으로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거는 유튜브나 인터넷에 하도 많이 제가 3년 전부터 계속 주장하던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이 네 가지 기능을 좀 목적이 무엇인가? 요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을 이해하는 이게 첫 걸음입니다.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나 병원 가서 현재 여러분의 사고는 수동적 사고입니다. 나는 페이스북의 이용자야, 네이버의 이용자야, 병원의 환자야. 그러나 우리들은요, 단순한 수동적인 입장을 포지션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주체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병원이나 페이스북을 이용을 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이 데이터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데이터를 생성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우리는 누구냐? 데이터 생성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100이면 100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생각합니다. 그 가치가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에서는 디지털 자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자산의 디지털 자산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얘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우리는 그럼 누구냐? 우리는 디지털 자산 생성자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원료를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 데이터 누가 만드냐요?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없는 제4차 산업혁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가 되는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 디지털 생성자입니다. 요새 웹 3.0 메타버스 소유권 얘기하는데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어떤 걸 원하느냐면요. 블록체인 컴퓨터는 여러분이 생성한 디지털 자산을 등록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거라는 소유권까지 포함해서. 내가 생성한 디지털 자산을 내 소유라는 걸로 해서 블록체인에 등록을 해줍니다. 그게 블록체인이 여러분께 주는 디지털 자산 기능이고요. 그 디지털 자산을 내가 팔고 싶은 거예요. 내가 거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 거래하는 세상을 만드는 그 기본 기능이 스마트 계약입니다. 스마트 계약에 대해서 또 많은 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스마트 계약의 학술적인 정의가 소프트웨어입니다. 현재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소프트웨어라고 부르지만 블록체인 컴퓨터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스마트 계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스마트 계약이라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의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세상, 그 디지털 자산 거래 시장을 만드는 게 블록체인 컴퓨터가 필요한 이유고 목적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술입니다. 우리를 위한. 그리고 그때 지불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발행 기능을 기본적으로 준 겁니다. 요즘 DAO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DAO. 그 누구도 관리받지 않는 우리끼리 만드는 우리끼리의 조직, 우리끼리의 생태계. 그 DAO라는 기능을 줍니다. 이 네 가지 기능을 가지고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주는 세상은 우리들의 세상이고요. 우리들의 경제 생태계를 주는 겁니다. 그게 블록체인을 해야 되는 비전과 목표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하는 이유는 뭐다? 신뢰혁명, 디지털 자산 혁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상 아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인터넷으로, 부동산을 인터넷으로 해서 옮기는 전자계약, 전자부동산, 전자등기라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요, 이 안에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이 소유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인터넷 세상과 현실 세상을 연계해 줘야 됩니다. 등기제도라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블록체인 세상에 와가지고 부동산을 요새 이제 히트치는 부동산 NFT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 자체가 부동산 NFT에 들어가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백화점 가서 물건 살 때는 신분증을 왜 내시나요?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부동산 살 때는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NFT로 바꾸는 순간 그 사람이 소유자인지를 확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원이라든지 이런 개념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NFT를 넘겨주면서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전 등기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부동산 생태계에 대해서 신원 확인, 주민등록증, 소유증명, 계약서, 금융생태계, 이전 등기라는 이 프로세스가 블록체인 세상에서는 원 프로세스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블록체인이 우리에게 주는 혁신이고 혁명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블록체인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컴퓨터니까. 블록체인을 이해하려면 컴퓨터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인공지능도 컴퓨터입니다. 인공지능은 컴퓨터 아닌가요? 양자 컴퓨터는 컴퓨터 아닌가요? 현재 인간은 컴퓨터라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공지능 컴퓨터는 해야 되는 이유, 필요한 이유를 인식을 하세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컴퓨터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도 인식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지금 현재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새로운 컴퓨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인공지능 컴퓨터, 양자 컴퓨터, 그 다음에 블록체인 컴퓨터입니다. 이 컴퓨터들은 각각의 역할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지능의 행명을 주는 거고요. 양자 컴퓨터는 계산의 행명을 주는 겁니다. 이때 블록체인 컴퓨터는 뭘 주느냐는 거죠. 블록체인 컴퓨터가 우리에게 주는 디지털 자산 행명을 준다는 겁니다. 그 소유권에 대한 신뢰를 보장해 줌으로써 P2P 디지털 자산 거래가 됨으로써 새로운 세상, 지금은 그 누구도 아직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블록체인 컴퓨터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오해를 하세요. 암호화폐가 뭐지? 암호화폐는요, 합의된 공통된 개념과 정의가 있습니다. 3년 전부터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별로 유명하지 않은지 귀를 안 기우시더라고요. 암호화폐는 이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첫째는 뭐다? 탈중앙화, 분권화돼야 된다. 즉 P2P 방식으로 발행돼야 된다. 저게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가 그 암호화폐 안전성은 암호기술로 보장해줘야 된다.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그래 그런 것 같아 라고 이해하세요. 물론 첫 번째도 헷갈리시지만 첫 번째 블록체인 기반에 블록체인 기반으로 생성되지 않은 것은 저희는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소위 말하는 사이버머니, 그 다음에 가상화폐 다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좀 이따 제가 토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특검법에서 정의한 가상자산은 이 개념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보고 가상자산이냐고, 가상자산이 암호화폐냐고 지금 토론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정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가치의 디지털 표현입니다. 암호화폐는요, 사기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그게 표현하는 자산이 뭔지를 판별하면 되세요. 내재된 가산이 없으면 그건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오신 분들한테 이제 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라 또는 기자분들 계셔서 부탁드리고 싶은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는 인터넷 지능 정책을 폈습니다. 인터넷 지능 정책을 펴서 피지컬 월드를 사이버 월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했어? 저희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저도 정보통신부산하의 한국정보보호센터 창립 멤버라서 저는 사이버 엮이는 방지를 했습니다. 그때요, 저희 엄청난 일 했습니다. 미래 세상은 인터넷 세상이니 인터넷의 보안을 우리가 어떻게 할지 엄청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중앙정보부처법도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이 된 겁니다. 물론 인터넷 인프라 강국이죠. 관련 산업은 없죠. 우리나라 인터넷 강국이 아니라 인터넷 인프라 강국이에요. 인터넷 그 훌륭한 인프라를 놔두고 왜 전 세계에 IT 관련 산업 중에 세계 10위권, 20위권이 없을까요? 그게 물론 이제 오늘 토론의 핵심인 규제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 수, 우리는 해본 경험이 있는 세대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새로운 인터넷에서 미래의 블록체인 세대라는 새로운 인프라가 온 거예요, 저에게. 정부도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2의 인터넷 지능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과거에 성공한 게 뭔지 실패한 게 뭔지를 반면 교사 삼아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은 안 됐지만 블록체인 강국은 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가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은요 전술적 레벨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 전략적 레벨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인터넷 진흥 정책했을 때는 국가 최고 전략이었습니다. 김대중 그때 전 대통령이 인터넷 진흥을 국가 최고 전략으로 삼아가지고 모든 정부 부처가 인터넷 진흥에 몰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터넷 인프라 강국이 된 것이고 국가기관 5대 기관 전산망을 만든 거고 여러분의 민원 서비스 인터넷 발급받는 거고 그 훌륭한 인프라를 지금 영위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거 보니까 블록체인 세상 관점에서 제2의 인터넷 생겼으니 제2의 인터넷 진흥 정책, 블록체인 진흥 정책이라는 걸 국가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누구도 안 삼아요. 물론 그놈의 암호화에 대한 오해 때문이겠죠. 저는 이거를 전술적 레벨이 아니라 전략적 레벨을 올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까 윤창현 의원님이 가셨는데 디지털 특별자산위원회 만들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특별자산위원회 전 가상자산 특별위원회 딱 갑자기 또 이름을 바꾸셨어요.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로. 그 레벨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주무부서가 금융당국 금융위원회입니다. 그 레벨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거를 유럽 여러 명 미카라든지 아니면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같은 걸로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한 거고요. 제가 이제 육성을 시켜야 되잖아요.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이건 제가 1990년대 정보통신부랑 같이 한 일들입니다. 이 노하우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있다고요. 이 공무원들이 이거를 펼칠 수 있는 환경만 주시면 돼요. 그걸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제가 전자사명법을 만든 사람입니다. 왜 만들었을까요? 미래 인터넷 세상에서 실현하기가 전자사명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는 안 된다. 그래서 디지털 시그네처라는 암호 기술을 써가지고 전자사명법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서부터 인터넷 뱅킹이 되는 거고 각종 여러분들의 공인인증서가 있는 겁니다. 공인인증서 사용 불편하시죠? 네, 불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보보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그 당시 정보보업체가 이제 시작인데 외국의 정보보업체하고 경쟁을 시키면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자사법 만들면서 공인인증서 만들면서 브라우저 안 쓴 거예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력이 없어서 안 쓴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정보보업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참는 겁니다. 그게 정부 정책이에요. 시장만 몇 개 두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쭉 했어요. 이거 하고 나서 그때도 금융인하고 저하고 한번 붙었습니다. 국회에 얘기할 때. 전자사명법이 됐으니 그럼 인터넷 뱅킹할 때 공인인증서 신원 확인 전자사명을 해달라고 얘기했더니 금융당국 하는 말 그거 금융거래법엔 없으니 안 된대요. 여러분이 인터넷 뱅킹할 때 공인인증서 쓸 때까지 또다시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나서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천만 명 공인인증서 갖기 운동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정부 전략 정책으로 해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아요. 이제 바꿔야죠. 전자정보 바꿔야죠. 뭐로 바꿔? 블록체인 정보로 바꿔야죠. 디지털 플랫폼 굉장히 많이 말씀하세요.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제가 저번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할 때 한국판 뉴딜에는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암호경제 암호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부분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IT 기반이에요. 인터넷 기반. 근데 새 정부가 와가지고 또 이름을 바꾸셨더라고요. 플랫폼 정보를 한다. 디지털 플랫폼 정보. 그거는 뭘까? 제가 봐도 인터넷 기반입니다. 저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 플랫폼 정부가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왜? 5년, 10년에 우리나라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육성방안 얘기해 드릴 겁니다. 기본을 까는 겁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NFT 도대체 같은 거냐 틀린 거냐 그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카에서 좀 이따 발표할 텐데 미카의 암호자산의 정의가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 정의랑 똑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요새 기분이 좋았던 거 하나가 한국은행이 미카를 번역을 하시면서 이제 느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자산 기부법을 만들 때 ICO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혁신과 규제를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니 죄송합니다,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해야 된다. 그걸 문구를 쓰시더라고요. 지금은 많은 분들이 규제 얘기하세요. 그럼 소는 누가 키울까요? 언제 진행할래? 원래 그 G20, G7, G20, 그 다음에 G20 재무부 장관에서 밑에 FATF에게 뭐 자금 세탁 방지, 그 다음에 그 신원 확인 얘기하면서요. 8가지 공고안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공고안이, 그러니까 금지하는 규제입니다. 금지하는 규제. 근데 우리나라는 그걸 어떻게 받으냐면은 금지 아니면 빼요. 그리고 규제라고 해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규제 1번도로 갔죠. 그래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산업, 디지털 산업이 4년 동안 무너졌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정부 디지털 자산 기본법 추진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해야 됩니다. 국민의 디지털 자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2022년 8월 8일 날 디지털 전 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 규모라는 걸 보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막 하죠. 이겁니다. 이게 금융위원회에서 대통령한테 업무보고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재미있는 성장 규모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뭐 느끼시는 거 없어요?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항은 디지털 자산 산업인데 밑에는 뭐만 있어? 가상자산만 있어. 가상자산은요 특검법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논쟁의 여지가 없어요. 가상자산은 뭐냐? 경제적 가치를 지는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이전이 가능한 전자증표.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가지 예상. 그 7가지가 뭐냐?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허가. 전자증권, 전자 뭐. 7가지 사항을 채. 저희가 얘기하는 미국에서 이번에 행정명령 디지털 자산이 나오는데 그 정의랑 과연 가상자산 정의가 맞는지 한번 여러분 똑똑히 살펴보십시오. 틀립니다. 근데 업무 보고에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책임 있는 성장 도모라고 하면서 내용은 다 뭐다? 가상자산입니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암호화폐 가상자산 디지털 차이가 뭐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도 범정부 협의체 중심으로 지속 추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블록체인 관련 범정부 부처 협의체가 있나요? 있습니다. 4년 동안 딱 3번인가 4번 하셨어요. 뭘 지속적으로 추진하나요? 그리고 여기에 뭐가 없어요? 암호화폐가 없어요. 아직도 암호화폐가 없습니다. 소위 말한 디지털 자산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미 정부 행정명령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뭐냐? 미 행정정보는 디지털 어셋이에요. 원어가 디지털 어셋입니다. 근데 뭐라고 또 번역하시느냐? 가상자산으로 번역하십니다. 버추얼 어셋이라는 걸로. 그리고 여기 1번, 2번, 3번만 넣어요. 그리고 나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행정명령으로 해석하십니다. 아니에요. 미국의 행정명령은 진흥에 방점을 둔 겁니다. 진흥을 해야 되는데 진흥할 때 생기는 미국의 문제점. 이걸 갖다 한번 분석해보자. 그게 미국의 행정명령입니다. 진흥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KDA에서 발표한 건데 제대로 써 있더라고요. 6가지 항목.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법는,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법는 내세라. 지능과 규제의 균형점을 둬라. 근데 지능과 규제에서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 지능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전 세계 언론이 미국이 바이든 행정명령이 있을 때 전 세계 언론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왜? 아, 이제야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이제야 미국이 세계를 잡을 수 있겠구나. 라고 전부 포지티브와 긍정적인 어떤 논평을 냅니다. 논평을 냅니다. 저는요, K디지털 자산 글로벌 비전을 숙성하는 건요, 정부가요, 그냥 규제 안 하시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왜 우리 불쌍한 암호화폐 거래소 가지고 왜 이렇게 난리 치시는지. 암호화폐 거래소는요, 여러분 암호화폐 거래하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KD, 어차피 블록체인 기반에 블록체인 플랫폼 우리나라 기술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IT 세계 최고 아닌가요, 기술로는? 그 블록체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우리는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가 얘기하는 블록체인 경제, 암호 경제입니다. 요게 소위 말하는 스타트업들이 될 수도 있고요. 대기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위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IT기업 육성한다 그럴 때 첫 번째로는 정책이 뭔지 아시는지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 코스닥의 상장 진입 장벽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서비스 생태계에 자본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자본이 들어가려면 자본을 얻는 사람은 항상 엑시트를 생각하잖아요. 엑시트 언제 하느냐? 그럼 IT 업체가 엑시트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는 코스닥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진입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요. 우리나라 IT 업체 자본이 안 들어갑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자본이 들어가고요. 즉 코스닥은 자본 유통 시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코스닥의 역할이에요. 똑같은 게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스타트업들이 덱을 만듭니다. 소위 전부 토큰화 돼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토큰하면 프로젝트를 못하게 하십니다. 아직까지도. 블록체인 특구가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암호화폐 못 쓰게 하니까. 그러고서 무슨 블록체인 산업을 육성한대요? 암호화폐 거래소를 활성화시켜야 되지. 활성화시켜야 이런 덱들에게 자본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나라 덱 생태계가 활성화돼서 그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한 기업, 두 기업이 유니콘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니콘이 될 수 있는 게 다 막아놓고서 뭘 글로벌 비즈니스 육성한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강국 아니죠? 소프트웨어 강국 육성한다고 1년에 제가 입에서 거짓말을 못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강국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소프트웨어 같이 인정하시면 되십니다. 소프트웨어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소프트웨어 같이 인정해 드뭅니다. 저작권 우리나라에서 인정된 게 15년뿐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싸운 거예요. 왜 저작권이 자산인데 가치를 인정 안 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K-디지털 자산 글로벌 육성 쉽게 됩니다.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책법 제도가 필요하다. 이것만 해달라는 거예요. 시장의 건전성만 확보해달라는 겁니다. 정부 역할은 시장의 건전성 확보지 시장을 제어하는 게 아니세요. 자꾸 제어하시려고 그래. 저는요, 심지어 이것까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IT 업체들, 스타트업들 그 지원해주는 제도 중에 팁스라는 게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할 겁니다. 팁스가 뭐냐?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 제도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직진성하는 민간 투자 주도형 기술 창업 지원이다. 이런 팁스의 인증받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IT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적 얘기를 하시나요? 지금은요. 인터넷 혁명 시대가 아닙니다. 블록체인 혁명 시대고 디지털 자산 혁명 시대죠. 그러니까 저는 팁스가 아니라 빕스 하자. 빕스가 뭐냐? 블록체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포 스타트업. 즉 똑같습니다. 세상 시장을 선도할 블록체인 서비스들 함께할 창업팀을 직접 유성하는 거기에 차 100% 순수 민간 투자를 하겠다. 빕스는요 매칭입니다. 아 필요 없어. 그냥 암호화폐 산업만 해주면은 우리가 알아서 100% 순수 민간 투자로 우리가 빕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할 테니 제발 좀 규제만 풀어줘. 이겁니다. 그래야 제가 이게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2년 전에 제가 언론에 낸 겁니다. 암호화폐에 대해 사기 많이 당한다고 하시는데 사기 안 당하는 방법이 있다. 제가 정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인터넷 뱅킹 할 때 역기능 있잖아요. 인터넷 뱅킹 하면 해킹 일어나잖아요. 보이스피싱 일어나잖아요. 그렇다고 인터넷 뱅킹 죽이나요?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는 일이 뭡니까? 보이스피싱 방지하는 10개명 막 발표하고 국민 인식시키잖아요. 이러면 안 됩니다. 저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도 맞고 해킹 방지해서 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합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것만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줘도요. 현재 암호화폐에서 나는 사기의 99.99%는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백서가 있느냐? 없으면 사기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백서 달라고 하세요. 없어? 그럼 사기야. 두 번째, 백서가 있어. 그럼 제가 암호화폐, 디지털 자산의 정의가 뭐라 했습니까? 암호화폐는 반드시 대상이 되는 자산이 있어야 돼요. 그 자산이 없는 암호화폐도 사기. 쉽습니다. 이런 거를 좀 국민들한테 쭉 해주면은 나름대로 암호화폐 사기의 상당 부분을 막을 수 있으니 우리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에 정부 정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거기에 암호화폐 거래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는 좀 그만 좀 개혁했으면 좋겠다. 물론 암호화폐 거래소가 다 잘한다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의 규제, 최소한의 관리는 해야 되죠. 저는 그거를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 확보가 정부가 해야 되는 최고의 역할이다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가만히 있어도 우리 K-디지털 자산하는 업체들은 글로벌 비즈니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